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먹방입니다. 원래 편의점 먹방은 오프닝을 밖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오프닝을 했고요.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 생얼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입성. 먹바구니가 있어야지. 오늘은 또 뭘 먹을까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다. 꽉 차있네. 눈매가 아까 텃바게티 먹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싶었어요 사실.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먹는 불닭 있어야겠죠? 이거 하나? 닭갈비 이거 하나? 제육볶음 맛있겠다. 케이크도 먹을까나? 아, 모찌롤. 아, 모찌롤을 먹을까요? 초코모찌를 먹을까요? 그냥 모찌롤 먹을래. 불닭에 닭발 넣어 먹으면 맛있겠죠? 오랜만에 촬영한다고 좀 이것저것 다 먹고 싶네요. 근데 지금도 많이 사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자, 파게티. 어머, 저번에도 제가 물 한번 버렸었잖아요. 이거 물 버리는 거 아니래요? 얘는 얘는 확실히 버리는 거야. 물 버리는 거야. 제육볶밥 이렇게 그럼 생겼는데 살짝 뭔가 얘가 안 촉촉해 보여요. 짠자란징 짜다리 짠짠. 오! 반반이구나. 반반이에요. 일단 제육덮밥 돌린 모습인데 요만큼 있고 밥이 요만큼 있어요. 불닭 지금 면이 딱 한 반 익었거든요? 물을 표시선에서 절반을 버려줄 거예요. 원래는 다 버려야 되는데 절반만? 면 지금 다 안 익었어요. 그 다음에 닭발 넣어주고 이대로 전자레인지 1분 30초 푸 넣어주고. 어? 원래 여긴 올리브유가 없나? 아! 그때 이것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맛있다 했는데? 이거 전자레인지 조금 돌릴게요. 이것도 한 1분? 그 사이에 치즈 분말이랑 불닭 소스 잘 섞어줍니다. 닭발도 닭발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 맛있겠죠? 트러플 오일 살짝 넣을게요.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 그때 먹었잖아요. 짜장라면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어수선하죠? 이게 상이 좀 작네요. 잘 먹겠습니다. 면류부터 좀 먹을게요. 얘가 불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거. 근데 제가 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닭다리가 그냥 혼재잖아요. 지에스에 닭다리 맛있는 거 있거든요. 그 스모크 그 양념돼 있는 거? 닭다리 사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 GS에서 파는 건데 그거는 다음 GS 먹방 때 제가 꼭 먹을게요. 뭔가 오늘 상은 꽉 차는데 뭔가 부실해 보여. 제육덮밥. 제육덮밥. 제육덮밥은 간은 좋은데
뭔가 얘가 퍽퍽해요. 좀 수분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여기 국물이 좀 있었거든요. 이 국물 좀 여기다 따를게요. 이러니까 좀 진짜 그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제육덮밥 그 모양이 나와요. 국물 좀 넣으니까. 잠깐만 빨리 하나를 먹어 치우고 없애버려야겠어요. 그릇이 이제 좀 자리가 널널하다. 그쵸? 이거지. 7월까지 한정 판매거든요. 이게 제육덮밥이 2,500원이에요. 가격은 진짜 착해요. 가격은 착한데 만약에 이거 사드실 분들은 물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남았거든요. 닭발이랑 국물 그냥 갖다 넣고 같이 비벼 먹어야겠어. 속으로는 딸기 맛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모카가 낫겠다 했는데 딸기도 은근 딸기 맛이 좀 많이 나요. 마지막은 딸기로 상큼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모카를 먼저 먹겠습니다.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을 찍었는데 좀 자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오늘은 좀 어수선한 먹방이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너무 편의점 먹방을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 오늘도 이렇게 배부르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